안녕하세요. 예, 이번 차시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201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처음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이게 실무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잠깐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한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뭐 생각해 본적 없으시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를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회계 기준의 실무에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과거 K-갭이라고 해서 회계 기준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제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가 한 몇만 개쯤 될까? 우리나라 법인 사업자가 한 몇만 개쯤 될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뭐 동영상 온라인 강의라고 저 혼자 강의하고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이제 이 밖으로 한번 얘기도 해보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인 사업자가 약 몇만 개? 자, 몇만 개? 대부분 수강생들이 처음에 한 3만 개로 시작합니다. 한 3만 개요? 그럼 제가 아니요, 더, 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나오는 게 5만 개? 5만 개요? 그럼 제가 또 더, 더. 한참 더더 하면 뭔가 그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 있죠. 10만 개?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 개수는 무려 5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법인 사업자가 뭐 45만 개, 50만 개, 50만 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휴면 사업자까지 고민하면 약 50에서 55만 개 정도 법인 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개수가 상당히 많은 셈인데요. 그중에 상장사가 약 1800개 정도가 있죠. 우리가 소위 코스닥 코스피라고 하는 그런 상장사인데요. 약 18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사가, 제가 55만 개가 조금 숫자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50만 개로 가정한다고 치고요. 50만 개로 가정해도 비상장사가 대략 49만 8200개쯤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건데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소위 국제회계 기준,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비상장사들은 물론 희망에 한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회계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채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거나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이걸 소위 듀얼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회계 처리 기준이 생기는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아시겠지만 국제 회계 기준은 어느 나라 위주의 회계 기준이죠? 우리가 과거에 소위 K-갭 했던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기원한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제 회계 기준은 IFRS, 즉 유럽발의 회계 기준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120여 개국 이상이 채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100번째가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국제 회계 기준을 좀 뒤늦게 채택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이 됐습니다. 2013년이 되면서 실제로 시행은 2014년에 좀더 많이 시행을 되긴 했었습니다만, 2013년에 이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또 외감 회사랑 비외감 회사가 있는데요. 비상장 회사가 외감 회사, 그리고 비외감 회사가 있죠. 제가 또 뜬금없는 퀴즈를 한번 던져볼까요? 이 외감이 뭐의 약자입니까? 외감. 우리 흔히 뭐 TV나 뉴스나 아니면 회계사들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외감이란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 외감이 무슨 뜻이죠? 이 외감은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외부감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이라고 해서 외감법, 영화법 하는데요.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직전
사업년도 얼마? 얼마에서 넘어가면 감사받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얼마에서 넘어가면 감사받습니까? 세상에서 과연 이제 감사받는 걸 상당히 즐겨하는 법인 사업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감사는 누구든지 가급적이면 꼭 받아야 하는 게 아니면 이게 살짝 은근슬쩍 좀 피해보고 싶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외부 감사, 직전 사업년도 말 얼마 넘어갑니까? 얼마? 100억이 넘어가죠? 100억.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2014년 11월 말, 즉 2015년 사업년도부터는 이게 100억에서 120억으로 상향 조정들을 얘기한 거 아시죠? 상당히 중요한 계정인데 120억을 넘어가면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직전 사업년도 말 무슨 기준이 120억일까요? 무슨 기준? 우리 이제 중소기업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의 사이즈, 회사의 외견, 그러니까 회사의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할 때 뭐를 가장 많이 예를 드시죠? 우리 회사가 뭐 얼마짜리 회사다, 얼마짜리 회사다 할 때 가장 크게 많이 예를 들으시는 게 대부분 보면 매출액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매출액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자산 기준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자산 기준. 왜냐하면 자산은 아시겠지만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인데 이제 자산이 크다는 뜻은 그만큼 부채도 크고 자본도 크다는 뜻이잖아요. 부채가 크다는 뜻은 우리한테 돈 빌려준 차입자, 그러니까 대출해 주신 분이 많다는 뜻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 크다는 뜻은 우리 회사에 자본 투자를 한 회사가 많다는 뜻이니까 이건 또 이제 자본이 크면 그만큼 주주가 많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자산이 크면 클수록 부채도 커지고 자본도 커지니까 우리 회사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감사 기준 같은 것은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얼마였느냐라고 판단하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상장사는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쓰고 있다가 이제 이 시점 이후로 외감회사는 여전히 좌동이죠. 좌동. 좌동.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썼는데요. 이제 2013년 아니면 2014년, 빠르면 2013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2014년에 비외감 대상 회사들은 뭐를 쓰냐면 바로 중소기업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회계 기준이 존재하는데 결론은 오늘 퀴즈의 정답은 3개겠네요. 3개. 그래서 상장사들 위주로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비상장사,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9만여 개 회사들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쓰고 있었는데 2013년, 2014년 사이에 이제 다시 비상장회사를 외감회사랑 비외감 대상으로 나눠서 외감회사는 여전히 일반기업회계 기준, 비외감회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려 회계 기준이 3개가 됐습니다. 이 회계 기준이 3개인 나라를 되게 찾기 힘들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 회계 기준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나 비외감 대상 회사들, 우리나라의 외감 대상 회사를 보통 한 2만 개 정도로 보거든요. 2만 개. 2만 개 정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비외감 대상 회사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외감이다, 즉 우리 회사가 자산이 100억, 이제는 120억으로 바뀌었지만 자산이 100억 넘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약 50만 개 법인 중에서 2만 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상당히 100억을 넘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인데, 이게 비외감이, 외감은 좌동이지만 비외감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2013년, 2014년 사이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약 50만 법인 사업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48만 개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채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최초로 도입된 이 시점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킬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걸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그렇게 큰 반향을 얻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에서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해하신 거죠. 그래,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니까 우리 회사가 쓰는 회계 기준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인가 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장은 국제회계기준, 비상장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었는데 이게 다시 외감이면 일반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비외감이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갈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아시고 이 강의를 한번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이제 비외감들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 교재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제1절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개요가 있고 그 1점 1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제목에 함정이 있죠? 보시다시피 제외입니다. 제외. 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여기 있네요. 외감법. 외감법. 제가 지금 외감법, 외감법 그랬잖아요.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죠. 보통 이렇게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정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이 뜻밖의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정의는 이렇게 요로요로한 회사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장사 제외, 이 비상장 중에서도 외감을 제외한 이 비외감 회사들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쓰니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 또는 비외감 대상들의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중요성은 상당히 이론상은 상당히 높다고 여기서 판단이 되겠죠. 세 번째 줄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말이 예외지.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 규모가 뭐 60억, 70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해감이거든요. 60억, 70억인데 우리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비록 60억, 70억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발은 60억에 있으나 우리의 저 머리와 이상은 아주 높은 곳에 있죠. 어디에 있냐면 상장사에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비외감 회사라고 하더라도 꼭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인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한 단계,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건너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즉 KIFRS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론상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은 있는 겁니다. 자, 9페이지의 로마자 2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규정 방식이죠. 1번 제목을 보면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흔히 발생할 거래 등에 적용될 회계기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인 비외감 대상, 비외감 대상 회사가 써야 하는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지금 도입된 지가 이제 1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중요성을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거나 열심히 이제 설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닌 게 보시다시피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흔히 발생할 거래 등에 적용될 회계기준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슬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과거에 2011년부터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이나 금융감독원, 즉 일종의 그 회계 관련된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게 전문을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장부터 2장, 3장이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글 파일로 A4로 이걸 전체를 다운받으면 약 한 400페이지라고 치는 거죠. 400페이지. 근데 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는 정말 다양하고 별의별 회계 처리가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합병에 대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비외감 대상 회사들은 아니 뭐 자기가 회계팀, 경리팀 20년, 30년 근무해도 이게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한번 다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 이제 저 같은 이제 회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읽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를 쭉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장의 내용이 뭐가 필요하면 그 일장만 딱 다운받아 가지고 발췌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군데군데 골라서 보는 거지, 이게 너무 내용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회계 처리를 총 망라했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거를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로 대략 줄여버린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죠. 이거는 굳이 뭐 A4로 얘기하면 한 4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원하시면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물론 쭉 읽으시면 상당히 졸리겠죠. 상당히 졸리겠지만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없던 회계 기준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대문자 A였다면 요 새로 나오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소문자 A, 즉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약 10분의 1로 줄여버린 내용이지 이게 이제 없던 내용에 새로 들어왔거나 뭐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2번에 간편법과 법인세법 규정을 일부 허용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외감 회사들은 솔직히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재무제표, 즉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 기업회계도 중요하지만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신고할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에서 대차손익, 소위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부터 법인세를 계속 마인드에 둔 다음에 결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일부 허용해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를 가는 거죠. 11페이지 가시면 3번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400페이지짜리여서 너무 이제 복잡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 아주 슬림하게 나온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딱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게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뭐 리스트라든지 합병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만에 그런 일을 한번 했는데, 그럼 별 수 없이 다른 데 헤매지 마시고 어디를 쳐다보면 되는 겁니까? 야, 위로 딱 올라와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의 분량이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참고하면 그 내용대로 이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게 11페이지의 3번의 취지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페이지의 로마자 3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와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학습자들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매우 재밌는 특이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상당히 중요하죠. 재무제표가 몇 대입니까? 몇 대? 뭐 4대 재무제표입니까? 5대 재무제표입니까? 6대 재무제표입니까? 이 재무제표가 실은요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이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재무제표가 막 뭐 몇 개냐 뭐 다섯 개냐 여섯 개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좀 불러보시죠. 갑자기 우리 막 중고등학교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죠? 재무제표를 한번 불러보라니. 첫 번째,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는 옛날 단어죠? 대차대조표는 예전 2000년대, 2000년, 2008년? 그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재무상태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재무상태표의 영원한 친구인 손익계산서. 상장사들은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하던데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희비가 엇갈립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세 번째 뭡니까? 여기 말이 없으신 거죠? 뭐죠?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라고 하시면 땡인 거 아시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몇 년 전에 빠졌습니다.
이게 요새 어디로 가냐면 주석으로 가죠. 주석. 이게 주석사항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석사항입니다. 주석사항. 주석이 뭐냐고요? 아, 이거 산 넘어 산인데요. 주석. 주석은 보통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외감들은 주석이라는 걸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외감들은 감사보고서라는 걸 만드셔야 할 텐데, 감사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한 감사보고서가 30페이지라면 앞에 한 서너 페이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따 나올 몇 가지 재무제표, 그렇게 한 10페이지쯤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까지 한 20여 페이지는 이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설명문 형식이 나오죠. 설명문. 예를 들어서 1번에는 회사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 당사는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어디고 주주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력 상품은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문 양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주석이라고 하죠. 이제는 주석의 내용 가운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약간 강등된 거죠. 과거에는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주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뭐가 나와야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빠졌고 뭐가 나와야 합니까?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나옵니다. 자본변동표. 이 자본변동표가 지금 공부하시는 재무제표 중에 가장 최근에 재무제표에 편입된 일종의, 얘가 제일 막내죠, 막내.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상당히 작성하는데 부담스러워하시는 현금흐름표가 나옵니다.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에 벌써 여기다 힌트를 드렸지만 주석사항까지 해서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소위 6대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6대 재무제표. 지금은 이제 6대가 5대 재무제표가 됐죠. 자, 우리 한번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11페이지에 로마자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와 공통사항인데요. 1점 보시면 재무제표의 종류. 회사는 대차대조표.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 교재를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이 재무상태표라고 써야 하는데 대차대조표라고 썼네요. 이거 언제적 용어를 제가 써버렸네요. 이게 그 학습하시는 분들은 대차대조표를 좀 두 줄로 그어주시고 재무상태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이 오타가 아닌 것이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수강생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데요.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법무부가 만들었습니다. 법무부. 법무부가 만들면서 갑자기 08년 이후에 사라졌던 재무상태표, 즉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버렸는데 갑자기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08년 이후로 이번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다시 살렸습니다. 아마 글쎄요,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만들었던 법무부 그 직원, 뭐 글쎄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예전에 공부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셨습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특이하니까.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에 하나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가 3대입니다. 3대. 자, 어떻게 3대죠? 어떻게 3대냐고. 우리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어떻게 3대죠? 첫 번째, 대차대조표. 표현도 상당히 트레디셔널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주석사항으로 빠졌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이번에 또 승진하셨네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올라왔습니다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 중에 하나를 작성하면 되니까 결국은 3대입니다. 이렇게 3대 아니면 이렇게 3대 재무제표로 또 이번에 3개만 생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를 약간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공식 재무제표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주석사항은 어차피 외감 대상들, 즉
감사보고서를 만드셔야 하는 외감 대상들만 주석을 아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비외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석은 자연스럽게 빠지죠. 왜냐하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학습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재무제표가 과거에 6대도 아니고 5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3대 재무제표로 끝나게 됐다는 매우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좀 학습을 하고 2번 차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2번은 비교 표시어부거든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주 센세이셔널하죠. 내용을 보시면 비교 표시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분과 해당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또 뜬금없는 퀴즈를 냅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100억이더랍니다.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자,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0억이다. 이거는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을 아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0억이면 올해 매출을 아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대답 좀 해보시죠. 자,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우리 회사 올해 매출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뜬금없이 매출액 100억이 잘한 거냐고 못한 거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인데 단기는 매출액이 100억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전기 매출액이 50억인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두 글자로 대박이죠. 대박. 왜냐하면 매출액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재무제표는 전기와 비교식으로 나가야 전기에 대비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심지어 비교 표시를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기와 단기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만 매출원가 뭐 매출총액 해서 단기만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재무제표 비교 표시가 필요 없다는 이 규정이 크다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제표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청업체가 우리한테 하청업체의 여러 가지 재무적인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기도 할 텐데 아니면 정책자금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내기도 할 텐데 이 우리한테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그 소위 우리 위에 있는 일종의 갑스러운 분들은 분명히 비교 표시 3년치 재무제표를 갖다 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3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 표시를 하지 않고 단기분만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선택적인 규정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 차수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기본적인 그 방법이라든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